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는 다가오는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성공도 얻지 못했죠. 그러고 보니까 돈과 성공은 물론이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하나 제대로 뜻한 대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성공을 얘기할 때 뭐 아주 세상이 깜짝 놀랄 만큼 높고 커다란 성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보다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서 탄탄하게 입지를 다지는 것도 성공일 테고, 다이어트를 잘해서 살도 빼고 근육도 붙이고 원했던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성공입니다. 금연을 하게 되었다면 아 이것도 무시 못할 큰 성공이죠. 중장년에 이르러서까지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당초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저냥 인생 전반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의지력이 약하네, 결단력이 없네 말들 하지만 돈도 성공도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원인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정말이지 다른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 남보다 잘하는 분야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원하는 날까지 신나게 일하고 싶고요. 돈은 쫓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하는 거라 했으니 원하는 분야에서 신명나게 일하다 보면 돈도 당연히 따라붙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자면 전반전을 살아오면서 왜 돈도 성공도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돈도 성공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반평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원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돈도 성공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간절함이 없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잘하는 그 어떤 능력 하나라도 없을 리 만무이고 또 이루고 싶었던 꿈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남보다 잘할 거라고 믿었던 그 일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죠.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구는 꿈을 이뤘거나 이뤄가며 살고 있는데 왜 나머지는 못 이룬 채 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바닥의 일들부터 기꺼이 해가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나간 사람들입니다. 일하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기면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배우고 힘든 과정을 거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법칙인데 그 과정을 견뎌내고 돌파할 만큼의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야 했음에도 그 편안한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아유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입으로만 원했던 거였죠. 간절한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 자신의 분야에서 우뚝 서 있는 것이고 안전지대에서만 뱅뱅 돌았던 사람들은 쪼그라들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었다면 간절함이 없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좀 다르게 새롭게 살고 싶으시다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돈도 성공도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겁이 많았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늘 성공만 하며 살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실패하고 또 일어나 다시 부딪혀보고 막았었던 장벽을 돌파해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또 그 단계에서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경험했을 게 분명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겁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해서 잘 안 되면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어쩌나, 그래서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채 나이만 먹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이걸 또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나, 뭔 쓸데없는 걱정은 그리 많았고 실패해봐야 잃을 것도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 놈의 겁이 그리 많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돌파할 힘이 나겠습니까? 자신을 던져야 할 때 머뭇거리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았고 겁많은 사람들은 쉽게 돌아서서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뭐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갖추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겁이 아주 많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는 살아보고 싶은 인생 앞에서 제발 겁먹지 말고 쫄지 마시자고요. 모두 다 같이 파이팅! 돈도 성공도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두리번거렸다. 이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이 일을 하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어. 그렇다면 그 앞에서 두리번거리진 말았어야죠. 하고 싶은 일을 앞에 두고서 불안한 마음에 더 편한 길은 없나, 더 안전한 길은 없나, 더 쉬운 길은 없나 늘 두리번거렸을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하고 싶은 일에서 승부를 봤어야 하는데 다리를 불사르기는커녕 누가 되돌아갈 다리라도 치면 어쩌나. 안 되겠다 싶으면 언제라도 돌아설 생각으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한 발만 걸쳐놨던 거예요. 온 힘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두리번거리며 엉덩이마저 뒤로 쭉 빼고 있으니 이게 되겠냔 말이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지 않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면 어떻겠을까요? 이길 수도 있지만 원수가 생각보다 강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죠. 아이, 겁나죠, 이 상황. 싸워서 반드시 저 원수놈을 죽여야지 하는 불타는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고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그래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선택하죠. 자기 자신도 이렇게 하는 것이 비겁한 선택인 걸 알지만 아직은 힘이 약하니 훗날을 기약하자는 것으로 자위를 하면서 물러납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 모습으로 원하는 인생을 앞에 두고 실패가 겁이나 두리번거리고 실력을 더 쌓아 나중에 도전해보겠다며 물러섰던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던져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지 못했던 길이 아쉽습니다. 그죠? 뭐 그 길을 갔다고 해서 성공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하지만 간절하지 못했고 겁부터 먼저 집어먹었고 안전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이 나이 이르도록 돈도 성공도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는 제가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으로 지치지 않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고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뒷걸음치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한 길이 있지 않을까 이젠 두리번거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달라졌고 인생 후반전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두렵기보다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더 이상 찌질하거나 쪼다처럼 인생 후반전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50년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누군가가 노래하더라고요. 인생 뭐 있어? 월세 아니면 전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풍이 좀 들어갔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배포를 갖고 안전지대를 빠져나와 제 자신을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돈도 성공도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저의 철저한 반성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껏 뭐 하나 제대로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는지 되짚어보시고 전열을 정비해서 전과는 180도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달라졌어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